아, 눈이 오고 있습니다. 동묘 합천천력. 네, 눈이 오고 있고요. 아, 지금 눈 오는 서울 동묘 앞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첫눈인 것 같은데 한번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예, 한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직진하겠습니다. 하하, 오늘 눈도 오고 그래도 동묘까지 왔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던 자전거 파는 점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네, 등산복도 있고 쉽게 장터 식당도 아, 예, 오늘은 아, 안에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눈. 동묘 플리마켓. 모자 가게도 있고요. 모자는 얼마 주세요? 7,000원 액세서리 파시는 데인가 봐. 아, 여기가 만물상이라고요? 아, 그야말로 만물상답게 없는 게 없습니다. 붓까지 있고, 어우, 왕부채.
이도 아니고 저 뭐예요? 이름이 있나요? 이거요? 네. 화병. 예? 화병. 화병을 저렇게 크게? 장식용이지. 아. 이렇게 큰 화병은. 이거? 네? 아니, 여기 소품이 기가 막힌 게 많았었는데. 아, 그래?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50이요. 아, 가방까지 해서. 가방까지 해서. 여기 가방이 새 것 때는 100만원 넘어요, 가방만. 가방만? 허허. 안경도 파시고. 이걸 먹어서 제일 오래됐어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건 독일 시계고, 어허. 이게 시계가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아니요, 태엽 시계라, 태엽을 가고. 아, 태엽. 그러면 뭐 고장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가격이? 50만원. 50만원. 아, 낱개로 파시나 보구나, 이거. 네, 풀셋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눈이 오니까 기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